조합장 금품 선거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수천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서 어떤 점을 바꿔나가야 할까요? 난 그런 거 몰라요. 이씨. 박씨. 어디 읍내 갔다 오나? 마실 갔다 와. 아, 그래? 아, 근데 조합장 선거가 내년에 있다던데. 아, 내가 조합장 선거는 처음이라 어디에서 어떻게 뽑는지 알아? 난 정말 몰라요. 아, 김대리, 그 얘기 들었어? 최대리 아버지 이번에 조합장 선거 나가신다는데 벌써부터 뽑아달라고 여기저기 전화 오더니나 봐. 그래도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몰라요. 조합장 선거는 나가오는데 어디서 뽑는지 어떻게 뽑는지 우리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찾아볼 수도 없고. 경운기 선거를 하면 안 된다던데. 그럼 선거 기간에는 동네 박씨 경운기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읍내 나갈 때 못하고 가? 조합장 선거가 뭔지, 위탁 선거가 뭔지 너무 궁금해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들어보긴 했지만 동시조합장 선거가 뭔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위탁 선거는 또 뭔지 알기 힘드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국선거방송 장르만 홈쇼핑! 시청 완료 시 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온갖 정보가 쏙쏙! 동시조합장 금품선거에 휘말릴 걱정 노! 지금부터 30분만 투자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선거호스트 문영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거호스트 신쌤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게 홈쇼핑 방송인지 선거 방송인지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네, 하지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오늘 채널 선택을 아주 잘하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후회 없는 선택의 시간 아주 지금 잘 들어오셨습니다. 네, 결제 필요 없습니다. 네. 전화 상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중만 하시면 다양한 선거 정보를 쏙쏙 빼가실 수 있습니다. 네, 국내 최초 국내 유일 선거정보 쇼핑 채널. 지금부터 채널 돌리지 마시고 30분 동안 집중하시면 알뜰살뜰 실속정보 확실히 챙겨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한번 보면 중독되는 한국선거방송 후회없는 채널 선택 장르만 홈쇼핑입니다. 한국선거방송 장르만 홈쇼핑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네, 오늘 알뜰살뜰 여러분들이 담아갈 정보는 바로 동시조합장 선거입니다. 네, 동시조합장 선거, 일반 공직선거랑은 또 다른 면이 많아서 알쏭달쏭하거든요. 오늘 제대로 설명해 주실 분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못하고 오셨죠, 여기까지? 아, 여기 택시로 왔어요. 아, 그러셨습니다. 네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평론가님은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조합원이 아니어서 직접 투표를 해본 적은 없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모든 선거들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은 아직 못하셨지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그럼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권자인데요. 이게 조합장 선거다 보니까 조합의 장을 뽑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농협, 농업협동조합. 네네, 들어봤습니다. 수협, 수산업협동조합. 뭐 축협도 있죠. 축산업협동조합. 네. 산림조합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합원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 네네. 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원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면 자신들의 장을 직접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권자들이 네. 전 국민 대비로 보면 우리가 3대 선거하면 대선. 그렇죠. 뭐 성인, 네. 투표권이 있는 모든 남녀가 네. 찍잖아요.
그리고 또 지방선거. 네네. 뭐 이거 모든 지자체 유권자들이 뽑고요. 네. 또 뭐 있어요? 총선이 있어요. 아, 네. 국회의원 네. 선거. 네. 이게 전국 3대 선거인데 거기에 비하면 조합원들의 수는 전 국민보단 적겠죠. 네. 또 이제 농협과 수협과 이제 산림조합의 조합원들이니까. 하지만 이 조합이 전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유권자 한 명의 표의 가치는 어쩌면 훨씬 더 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중요한 선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중요한 게 이 조합장 후보자도 조합원 중에서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죠. 네.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은 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권자 중에서 그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 네.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합의 장은 당연히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아, 물론 뭐 임원이나 사회이사 이런 분들은 네. 외부에서 위촉할 네. 수도 있고 네. 자문위원 막 데려올 수도 있지만 네. 네.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되는 것이다. 아, 그래서 당연히 이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네. 또 선거 투표자가 되는 것이죠. 아니 그 평론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후보자도 유권자도 이 조합원들에 가면 해당된다는 말씀인데 네.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이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어, 네. 실제로 그동안 관심이 없으셨을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아주 잘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조합장이 됐다. 네. 일부 우리가는 농협의 조합장이 됐다. 뭐 수협의 조합장이 됐다. 아, 그 일을 하는 분들의 권익을 챙기는 분들 아닌가? 네. 근데 사실 농협, 수협, 뭐 산림조합, 그 외에 뭐 대한체육회, 네. 기타 등등 여러 조직들을 보면 네. 그 조합원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어떤 서비스의 대상은 사실상 전 국민이에요. 아니 농협 이용 안 하나요? 조합원 외에는? 그러니까 농협에 갔는데 조합원이십니까? 신분증 있으세요? 없는데요. 그럼 아, 못 사십니다. 하나로마트 이용 못해. 어우 서운해 서운해 서운해. 배추 네. 못 사. 어우 안 돼 안 돼.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농협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심지어 농협은 뱅킹도 하잖아요. 어, 그렇죠. 네. 금융 서비스도 하고 농협 투자 증권을 통해서 투자하는 분들 주식도 있고. 사고. 예, 그러니까 네. 농협의 서비스는 조합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그 혜택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다. 네. 근데 조합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농협이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합장은 조합원들만 투표할 권리가 있지만 네. 누가 조합장이 되느냐는 사실은 농협, 수협, 뭐 산림조합 외에도 지금 이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뽑히는 네. 또는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위탁선거를 통해서 뽑히는 모든 공동체 기관의 장들이 네.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합의 기본 정신은 협동이잖아요. 그렇죠. 네. 공동체의 어떤 성장, 발전, 네. 또 이익을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힘을 뭉친다는 거예요. 네. 이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 교과서에서 뭐 들으신 기억 나세요? 조합이요? 조합과 비슷한 공동체 정신. 둘의? 둘의. 오 들어봤어요 둘의. 둘의. 어. 둘의는 언제 생겼냐면 원시 공동체부터 생겼어요. 인간의 특성은 그냥 협동이에요. 우리는 약하니까 개인으로는 뭉치지 않으면 힘을 발휘 못하니까 서로 지켜주자. 외부의 어떤 무서운 힘에 대해서. 네. 또는 우리가 먹을 게 떨어지면 나눠 먹자. 네. 그래야 같이 먹고 살지. 그 사냥도 같이 하자. 그럼요. 그러다가 이제 농경 사회로 오면서 네. 농사는 대표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에요. 네. 사람이 땅을 파고 뭐 파종을 하고 이거 자라는 걸 관리하고 수확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농촌 관련 영화들을 네. 예, 사실 농경 생활한 분들 없지만 농촌 관련 영화들을 보면 다 같이 뭘 해요. 네. 그래서 같이 또 참도 나눠 먹고, 그죠? 네. 또 이 집 수확되는 동네 사람 다 몰려가고. 그렇죠, 그렇죠. 저 집에서 또 창고 지을 때는 다 몰려가고 네, 이런 맞아요. 거거든요. 이게 둘의 기본 정신이고요. 아. 농경사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신라시대, 삼국시대 때부터 나온 게 길쌈이라는 거예요. 길쌈. 그니까 그때는 마을 전체가 또 이 섬유들을, 옷감을 만들 때 네. 사실은 식물에서 추출을 하지만 네. 그때 이렇게 우리가 배틀을 가지고. 네. 모직을 네. 직접 지어서 옷을 입잖아요. 네. 그래서 길쌈이 중요한 노동이었어요. 그때 전 나라의 촌락을 두 개로 나눠서 청백전을 하는 거예요. 오. 청백전을 하는데 게임이 재밌으려면 내기가 걸려야 되잖아요. 진 팀이 이긴 팀에게 거하게 대접을 한다. 야. 그래서 이 길쌈 대회를 다른 말로 가배라고 불렀는데 가배의 어원은 한가운데, 중심이란 뜻이 있어요. 아. 가배가 추석입니다. 한가위. 아~ 중심이라는 아~ 뜻이거든요. 네, 네. 한가운데. 네. 그래서 이제 이 저 한가위에 주로 길쌈대회를 했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고요. 네. 그리고 잔치를 항상 벌였고 네. 그리고 이제 함께 우리가 또 1년 동안 농사 잘 짓고 노동 잘해서 풍요롭게 살자. 그리고 추석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에만 같아라. 이렇게 좀 풍족하면 좋겠다는 게 있고 조선시대에는 이제 계모임이 있었죠. 아, 계모임. 근데 계모임이 네. 우리가 잘 모르는 놀라운 점이 있어요. 조선사회는 반상이 존재하는 신분사회였잖아요. 네. 그 양반과 상놈은 같이 어울릴 수 없어 뭐 이랬는데 이 개회에 들어가는 자격은 물론 심사를 해요. 네네. 우리 회원으로 받을 것인가? 근데 그때 사농공상, 뭐 선비뿐 아니라 농사를 짓는 분, 상인, 이쪽 장사를 하는 분 뭐 이런 분들을 다 망라해서 누구나 아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개회에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회원이 일단 되면 신분을 안 따졌어요.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똑같이 예를 들면 조합장 투표를 한다. 그러면 한 표의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사회였지만 의외로 민주적인 공동체 조직이 조그맣게 있었다. 이게 사회를 운영하는 어쩌면 평등의 원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함께 잘 살자라는 협동과 중요한 말씀. 네, 또 그리고 신분을 따지지 않는 민주주의 정신에 기반된 그런 모임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 모임에 기반돼 있고 또 조금 이제 여기다 가미를 하면 네네. 독립, 자율 이런 것들이 같이 배가 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동, 독립, 자율 그리고 민주적인 원칙이 아주 오래전부터 깔려 있었던 것이 아닌가. 아, 그렇군요. 지금 채널 돌리셔서 네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지금 역사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인지 네네.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채널을 돌릴 수도 있는데 잠시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하시면요. 실속 정보 확실히 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형태의 조합은 언제부터 탄생을 네네. 하게 된 걸까요? 현대적인 네. 조합. 지금 역사 얘기로 착각하실 수 있으니까 원시시대부터 나와서 삼국시대, 뭐 조선시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네네. 우리가 지금 이제 민주적 선거를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이 조합은 네. 현대조합은 우리나라는 1961년 61년 네. 사실은 여러 형태의 조합, 뭐 노동조합 뭐 이런 것들이 이 20세기 들어와서 막 산발적으로 생겼어요. 일종의 우리 독립운동 조직도 뭐 들어보면 우리가 나라의 국채를 갚아버리자 네네. 이런 운동들이 벌어지잖아요. 네네. 그것도 다 이 국민들이 조합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견고하지 않게 독립이라는 것은 해방을 목표로 싸우는데 이 우리가 해방이 이루어지면은 해체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좀 영구적으로 가는 조직, 이 조합들이 1961년에 주로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농업협동조합, 네. 농업인들 다 모이세요. 여러분들은 조합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수산업협동조합, 수협 네. 이런 것들이 생겨나가는데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초기에는 네. 조합장을 선거로 뽑질 않았어요. 그냥 관이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합만 그랬냐 하면 보시면 시장, 도지사, 뭐 우리가 또 군수 뽑는 지방선거 네. 지방선거가 민선 7기, 네. 민선 8기 이렇게 네. 부르는데 네. 이거는 국민들이 선거로 뽑은 게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민선 전에는 지자체장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죠. 네. 그때 뭐였을까요? 어떻게 뽑혔을까요? 민선의 반대를 관선. 아... 이거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거예요. 아, 너 해, 대통령이 이렇게? 당신은 도지사 해. 아... 당신 시장 해. 아... 당신은 저 뭐 울산을 맡아. 당신은 부산을 맡아. 당신은 광주를 맡아. 서울을 맡아. 서울시장이 제일 위세가 세고 네. 서울시장을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저 사람 나중에 대권 잡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관료로 성공하는 게 주로 네. 지자체장이었는데 이거 안 된다. 왜 그 지방의 특성을 가진 고유한 다 욕구들이 있을 텐데 이걸 지역 유권자들에 의해서 대표를 뽑아야지. 시장은 시민들의 대표, 네. 도지사는 도민들의 대표. 그래서 이게 민선으로 바뀐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것이죠. 조합장 선거도 똑같습니다. 네. 1980년대에 민주화 운동 바람이 불면서 네. 이 지방선거가 관선에서 민선으로 바뀐 것처럼 조합장 선거도 이제 80년대 후반 정도에 그전엔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고 그럼 투표할 권리는 당연히 조합원들이 갖게 된 것이고요. 이 농협과 수협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88년도가 중요한 게 네. 1987년도에 6.29 선언이 있고 네네. 헌법이 바뀌면서 대통령이 직선제가 돼요. 네. 그럼 대한민국이 드디어 대통령도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는데 네. 조합장도 직접 뽑아야지. 그리고 그때 바람이 불게 대학도
대학 총장도 이사장이 임명했었는데 아니 교수들이 직접 뽑아야지. 네. 총장 직선제, 조합장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 그때부터 바람이 불거든요. 네. 88년부터 지금 현재의 조합선거 직선제가 도입이 됐고 이 산림조합의 경우는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2002년부터 이제 직접 선거제도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합장 선거라고 하는 것이 자율과 독립과 민주적 운영을 원칙으로 해서 네. 이제 돌아가는 거고요. 조합원들의 권익과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단순히 뭐 조합원의 권익 이걸 넘어서서 지역 경제를 넘어서서 이제 전국 경제까지 교육도 하죠. 네. 그리고 또 금융 서비스도 하죠. 네. 또 산업 경제도 책임지죠. 네. 또 유통도 담당하죠. 이런 굉장히 전방위적인 부분들이 가는데 그동안은 좀 흑역사가 있어요. 아... 왜냐하면 조합장 선거가 네. 불법과 탈법으로 많이 좀 정말 얼룩진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면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수록 유권자뿐 아니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수록 이 직선제 선거가 투명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는 또 감시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불법 선거들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 불법 위법들을 이제 투명화하자 이런 또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네, 불법 선거 하면은 뭐 돈 선거다, 경운기 선거다 네네. 이런 말들 좀 들어봤거든요. 네네. 돈 선거는 뭐 돈을 써서 그렇죠. 하는 그런 선거라고 어느 정도 유추가 되는데 경운기 선거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경기 선거를 아시면 굉장히 나이가 있는 분이에요. 제가 어르신이네. 또래예요, 저희가. 제 연배 정도 되시는 겁니다. 네. 자, 돈 선거는 금품 살포죠. 네. 예를 들면 제가 조합장에 나갔어요. 네. 유면아 나 찍어줘. 세미야 나 찍어줘. 얼마야? 흰 봉투에 봉투를 보면은 에이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와 이럴 수도 있지만 네. 뭐 몇만 원씩 들어 있고 네. 나 찍어줘. 네. 더 옛날에는 그 뭐 고무신도 나눠주고. 어, 고무신. 근데 이제 날 찍어주기로 약속을 받았어요. 네. 네. 근데 후보자는 불안해. 그치. 왜냐하면 가서 찍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프다고 집에서 안 가면 어떡하지? 그 경운기를 동원해서 내가 매수한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날르는 겁니다. 데려다 주는 거구나. 근데 이게 농촌의 경우에는 이제 뭐 과거에는 승용차, 뭐 버스 이런 게 없었으니까 네. 경운기에 모아서 투표장으로 가. 경운기에. 그래서 날 찍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을 동원해. 이게 이제 조직 동원 선거라고 부르는 건데 네네. 요즘에는 경운기 선거는 좀 옛날 말이고요. 네네. 오당사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당사락이요? 5억 원을 쓰면 조합장에 당선되고 4억 원을 쓰면 좀 부족하다. 떨어진다. 네, 이런 의미인데 이 말은 나쁜 말입니다. 나쁘죠. 네,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네. 사실 이런 선거가 있어서 안 되죠. 이게 네. 부정부패의 한 반증이 될 텐데 네네. 당선되고 나서도 불법이나 탈법이 확인이 되면 당연히 당선 무효. 네. 형을 받게 되고 네. 이건 뭐 법적 처벌까지도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조합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게 많이 좀 전파되면서 네. 그 야망을 가진 분들이 막 뛰어 들어오는 거죠. 조합장 선거의 경쟁도 치열해지고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 선거, 부정부패가 좀 만연한 측면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 조합장 선거가 이제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조합장 선거가 선관위에서 관리해야 하는 의무 위탁 선거의 대상이 된 건데요. 여기서 집중할 게 있습니다. 위탁 선거. 위탁 선거는 뭔가요? 네네. 그러니까 네. 이 정당이나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정당 네. 또는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관, 네. 조합 다 마찬가지인데 선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반장 선거한다. 학급에서. 네. 네. 그러면은 선관위가 있어요? 아니요. 선관위는 없지만 선생님의... 사실 따지고 보면 네. 가장 공평한 야, 학생 네가 네. 자 아이들의 투표를 쭉 모아서 네. 하나씩 공개해. 아... 그래서 예를 들어 후보가 그걸 하면 안 되죠. 네네. 최영일이 반장 후보로 나왔는데 네. 바구니 가져와. 그래서 제가 이거 까보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후보가 신세미도 있고 문용현도 있어. 네. 근데 문용현 썼는데 최영일 그래서 칠판에 찍 신세미 최영일 쭉 하면 사기잖아요. 네. 사기. 그래서 이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공정한 학생에게 네. 그렇게 부르진 않지만 선관위의 역할을 부여하죠. 아~ 그리고 옆에서 또 검표원이 네네. 진짜 여기 써 있는 대로 네. 표기를 하는지 네. 감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선관위가 선거를 할 때 조합 내에서 이제 사람들을 뽑아서 해왔어요. 그동안은. 근데 문제는 네. 그들이 한번 특정 후보에게 매수되거나 특정 후보와 손을 잡고 결탁하게 되면 사기 선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뭉치 표를 막 집어넣어. 그러고 실제로 막 이렇게 저 반대
후보에게 투표한 걸 막 빼버려. 이게 조작 선거잖아요. 네네. 이런 문제가 만연해서 가장 공정한 우리나라에서 선거 제도에 관한 한 가장 엄정하고 공정한 기관인 선관위에 맡기는 겁니다. 선거 과정 전체를. 그러니까 위탁이죠. 네네. 위탁 선거인데 이게 중요한 게 의무 위탁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의무적으로 조합은 맡겨야 한다. 네. 관련 법률이 있는 겁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공공단체가 있어요. 아. 이거는 맡겨야 되는 건데 지금 이야기한 뭐 농협이나 수협이나 네. 이제 산림조합은 네. 이게 의무 위탁 공공기관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네. 이 외에도 선관위에서 위탁 관리하는 다른 공공기관과 단체들 네. 선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평론가님 만나려고 좀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농협중앙회장, 네. 수협중앙회장, 산림조합중앙회장, 또 국립대학 총장 후보자 추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새마을금고 이사장, 대한체육회장, 지방체육회장, 또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모두 이 의무위탁선거 대상이고요. 또 임의위탁선거 대상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신협중앙회장, 정비사업조합임원, 또 이사장을 제외한 새마을금고 임원과 신용협동조합 임원이 해당됩니다. 그 밖에 또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선거가 모두 임의위탁선거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야, 공부 많이 하셨네요. 잘했나요? 여기로 오셔도 되겠어요. 옆으로 살짝 갈게요. 선관이 강사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아니, 들어보니까 정말 관리하는 선거가 많네요. 예. 그만큼 공공단체가 많고 네. 이 조합장이든 기관장이든 기관의 임원이든 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 선거 자체가 엄정해야 아. 올바른 분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다시 조합장 선거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5년부터요. 선관위에서 조합장 선거를 임의로 위탁 관리해왔는데 각 조합에서는 개별적으로 이 선거가 진행되다 보니까요. 예산 인력 낭비도 물론이고요. 또 만연해인 이 혼탁 선거를 막기는 아무래도 좀 역부족이 아니었나. 역부족이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88년에 직선제가 시작됐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21세기로 들어옵니다. 네. 근데 21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이 조합장 선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낮았고 네. 규모가 작고 지역에서 서로 친소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조합원이래야 뭐 몇 명 되겠습니까? 얼굴 네. 다 알고.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번에 후보로 나간다는데 내가 안 찍어줄 수 있겠어? 근데 또 와서 옆구리 쿡 찌르고 봉투도 쓱 넣어주고 하니까 아유 이거는 뭐 이게 우정이지. 이건 뭐 서로 우리 관계. 못 이기는 척. 이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이 선거에서 부정으로 당선된 사람은 돈을 쓰잖아요. 네. 아까 막 5당 사라. 네, 네. 그럼 나 5억을 쓰고 조합장이 됐어. 네. 그럼 그 돈을 뽑으려고 하는데 아, 그러니까. 그 이상을 네.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조직인데 네. 돈이 세요. 아. 우리도 세금이 세면 국민으로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네, 네. 마찬가지로 조합이 그러면은 불건강해지고 벌레 먹은 식물처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의미에서 선거가 깨끗해야 네. 올곧은 사람이 리더가 되고 더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수, 네. 금권선거, 부정선거, 부정부패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2015년부터 네네. 대대적인 이제 투명화 또는 제도화가 시작이 됩니다. 전국의 모든 농수, 산림조합이 선거를 실시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2015년부터 이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시작이 된 걸로 보이는데 네. 이 조합장의 임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임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네. 미국 대통령의 임기와 같다. 4년! 어떻게 하셨어요? 미국 7년이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네, 4년 맞습니다. 네. 네, 4년이고요. 근데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된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완전히 이 지금 부패, 위법 이런 게 근절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인데요. 네. 이게 어찌 보면 고의적으로 그러면 아주 나쁜 거죠. 네. 의도하고 조직 선거를 조장하는 거예요. 네. 이건 엄단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제가 쭉 관찰을 해보면 네. 잘 몰라서 맞습니다. 아예 이건 위법 아니겠지 하고 이건 그냥 관행적으로 용인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네. 위법인 경우가 있어요. 이건 좀 안타까운 경우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아, 그런 말이죠. 어떤 위반 사례가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게 아주 지금 좋은 방법이라 네. 설명을 드려볼게요. 평소에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조합원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아파. 네. 아파. 아프면 병문 안 가야지. 가야죠, 가야죠. 병문 안 가서 아유 병원비도 힘들지. 그러고 이 봉투에 한 20만 원 정도 넣어서 병원비에 보태. 근데 제가 네네. 조합장 후보야. 아, 또 마침. 이거 위협일까요, 아닐까요? 아, 20만 원을요? 네. 아니 저도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아파서 예 뭐 음료수를 살까 하다가 좀 이렇게 넣어줬거든요. 20만 원이면 병원비에 비하면 뭐 아유 조금 몇백만 원 나올 수도 있고. 그럼요. 아니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돈이 오가는 건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네. 이분은 돈을 줬을 땐 순수한 의미일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안 됩니다. 이건 위법입니다. 이게 법에 어긋난 비부행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후보가 아니면 괜찮아요. 네네. 그냥 이건 지인 관계, 친구 관계인데 네. 제가 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병원비 도와준 기부 20만 원이 나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의 법은 실제로 2009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사례, 이 사건이 있었고 실화예요? 청주지방법원에서 이것은 위법한 기부행위다 판결이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례를 얘기해 보죠. 요거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네, 아 이번에는 꼭 마치겠습니다. 네. 한 조합장이 네.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모친 상이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조합원이 와서 아, 그렇죠. 이렇게 이제 조의금을 냅니다. 네네. 10만 원을 냈어요. 네네. 이거 봉투 열어보고 이렇게 적잖아요. 적죠. 네, 문용현 10만 원. 네. 근데 이분의 딸이 결혼식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럼 또 가야죠. 어, 축하해주러 가야죠. 하나는 슬픈 일이고 애사, 네네. 하나는 경사인데 네네. 가서 10만 원 똑같이 넣었어요. 이건 축의금, 네네. 이건 조의금, 네네. 부의금. 네. 그랬는데 이거 제가 후보가 됐어요. 네네. 이거 위법할까요, 안 할까요? 10만 원 정도는요, 이렇게 통용되는 그런 금액이 아닐까 싶어요. 이건 네네. 괜찮습니다. 네. 아, 저도 너무 헷갈리는데 그래도 한 5만 원 정도? 이 정도가 좀 용인되지 않을까요? 5만 원이었으면 괜찮다. 네, 그 아래로. 정답인 것이 정말요? 아, 진짜요? 10만 원 위법이에요. 와, 10만 원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네. 예를 들면 뭐 예를 조카 딸이 뭐 결혼을 한다, 네. 뭐 한다 그러면 우리가 냉장고 사줄까? 어, 그렇죠. 좀 작게는 전자레인지 사줄까? 네. 뭐 세탁기 사줄까? 이런 거잖아요. 그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들 수 있죠. 네. 친족 간에만 가능해요. 아~ 친족이 아닌데 10만 원 주면 이거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금액이에요. 와~ 법은 어디까지냐면 네. 5만 원까지는 허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만 원을 조의금으로 냈어요. 네네. 제가 축의금으로 5만 원을 냈어요. 근데 제가 후보로 나갔어요. 요건 안 걸려. 5만 원까지는 우리가 경조사비로 오갈 수 있거든요. 네. 친족이 아닌 조합원에게 화환, 화분은 못 주게 돼 있고 네. 애초에 네. 그리고 이제 하객이나 조객들에게 3만 원 이내에 식사 제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상을 왔다 네. 또는 결혼 축하로 왔다 네. 3만 원 이내에서 식사 제공 가능하고 만 원 이내에서 답례품 줄 수 있어요. 만 원 이내에 뭐 타올이나 네. 혹은 우산 이런 거 네. 주잖아요. 그거까지는 허용되지만 아, 그 외에는 안 됩니다. 네, 마지막 사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네. 아, 재밌네요. 퀴즈. 퀴즈. 아 진짜 맞추고 싶습니다. 홈쇼핑이니까 이제 선물 네. 팍팍. 좋습니다. 예. 이 시간 함께 하시면요. 아, 실속 정보는 물론이고 선물까지. 마음의 선물까지. 뿅뿅. 네. 네. 자, 이제 조합장이 경로당을 돌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좋은 일이죠. 일곱 군데 경로당을 방문했어요. 그 지역에. 그런데 음료수를 일곱 네. 박스를 이제 준 거예요. 네. 그런데 비용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15,000원 상당. 15,000원? 예, 예. 뭐 지역 어르신들에게 조합장 입장에서 아, 내 판공비도 쓸 수 있는데 네. 15,000원짜리 이제 음료수 하나씩 돌렸다. 네. 위법할까요, 안 할까요? 음료수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야, 15,000원. 예, 아니 진짜 어디 비싼 데 가면 한 잔 값이에요. 네네. 근성 커피숍에. 그런데 어르신들 위해서 15,000원. 5만 원 밑에니까 이거는 무조건 괜찮은 겁니다. 이것도 아니면 저는 나가겠습니다. 네네네. 네. 저도 아까 말씀하셨을 때 3만 원 이하로는 식사 대접이 된다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왠지 이거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위법합니다. 야. 조금 야속해 보이실 수 있지만 네네. 그만큼 우리가 선거가 과거에 네. 정말 부패로 얼룩졌었기 때문에 깨끗해지자는 의미니까. 아. 아니 정말
아니 솔직하게 저희도 지금 계속 틀리고 있는데 네. 몰라서 위반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만 만나볼 수 있는 구성 정말 유용한 정보 예, 얻고 계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오늘 최고의 정보 담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례를 통해 본 위반 사례 외에도 알아두면 유용한 선거운동 위반 사례 우리 쌤 씨가 또 알려주신다고요? 네, 선거운동은요 조합장 후보 오직 본인만 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가족이라도 대신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례에 해당되니까 주의하시고요. 또 농민단체 초청 토론회 또한 위법입니다. 현수막을 걸어도 안 되고요. 각 집으로 방문하는 것도 금지 사항에 해당됩니다. 야,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게 다 안 되네요. 네네. 그럼 도대체 되는 건 뭔가요? 네. 지금 안 되는 것만 고르신 거예요. 아, 잘 생각해 보면 되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네. 자, 선거 공보물을 제작해서 공식적으로 발송을 해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담잖아요. 네네. 공보물 하나 잘 만드는 게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벽보를 붙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미지 선거 시대잖아요. 네네네. 나의 이미지를 어떻게 해줘? 내가 생각하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잘 표현할 건가? 네. 이것도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기 선거 운동 방식이에요. 그리고 전화, 문자 메시지. 많이 받았어요. 이거 선거 운동 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왜 힘들게 가가고 방문을 해요? 문자나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 온라인 시대에 또 명함을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면 전 등산에 가면 그렇게 많이 받아요 명함을. 네, 주로 사람 많이 모이는 곳, 유동인구 있는 곳을 찾아가니까 또 어깨띠를 메고 본인 홍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뭐냐 하면 왜 출근 시간에 지하철역 입구에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지? 맞습니다. 멀리서 봐도 눈에 띄거든요. 이거 보면 기호만 보면 아 1번이구나 2번이구나 아무개 후보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눈에 잘 띄는 홍보 방식이고 되는 것도 있다. 자, 국내 유일 선거정보 쇼핑 채널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다양한 구성 만나고 계시는데요. 자, 추가 구성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는지 이거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깨끗하게 조합장 선거를 만들자고 지금 강조를 드렸는데 네. 우리가 과거에 자동차 뭐 이 어떤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만 신고해도 네. 포상금이 있어요. 소소하지만 네. 간첩 신고하면 막 굉장히 많죠. 간첩손 얼마더라? 5천만 원 1억? 막 그랬는데 이제 이 조합장 선거를 정말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네네. 시민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포착하기 전에 위법한 사례를 신고를 했어요. 네. 공익제보라고도 하죠. 그러면 얼마의 포상금을 주느냐? 최대 3억까지. 아, 이게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대신에 위반을 했다. 예를 들면 저는 조합원이에요. 네. 투표할 사람인데 제가 한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밥을 접대받았다. 네. 근데 이게 위반 걸리면 네. 제가 받은 접대의 최소 10배에서 최소 10배 이상, 최대 50배까지 이것을 과태료로 내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뭐 만 원짜리 얻어먹었다가 네.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과태료를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최양열 평론가님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분들한테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네.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 뭐 국회의원 선거, 총선의 중요성, 지방선거의 중요성은 너무나 이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를 해서 귀에 못이 박혔어요. 네. 그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뭐지? 조합 나랑 관계 있나? 이 조합도 지자체장 못지않게 중요해요. 농협 이제 중앙회장이 누구냐. 네. 또 각 지회, 지회가 지역별로 있습니다. 또 수협의 뭐 조합장이 누가 되느냐. 네네. 이게 굉장히 서비스의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조합원의 권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검은 유혹을 반드시 뿌리쳐야 되는 네. 게 내가 돈 몇 푼 받고 저 사람 찍어주면 내가 받은 돈을 그 사람은 회수하기 위해서 더 나쁜 짓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조합, 네. 공동체에 수장, 리더를 뽑는다. 그럼 내가 자랑스러운 인물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야 우리 조직 전체가 자랑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선진적인 어떤 선거를 우리가 하자는 의미니까 깨끗한 경쟁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위한 방법이다. 이해하시고 네. 드링크 하나에 현혹되지 마시고 네. 정말 내 표의 가치가 얼마나 이게 비싸고 중요한 건지 그럼요.
깨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후보자 정보나 투표 개표 진행 상황 등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업데이트 되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갖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제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머릿속에 담아가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도 잊지 말고 함께해 주시고요. 2023년 조합장 선거 일정을 마지막으로 안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오늘 아주 홈쇼핑 잘 됐네요. 네. 재밌게. 오늘 완판했습니다. 네. 완판해, 완판했어요. 네.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주요 일정입니다. 2023년 3월 8일 수요일에 실시가 되고요. 임기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4년입니다. 임기 만료일 전에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 행위가 제한됩니다. 또 선거일 전에 19일부터 5일 이내에는 선거인 명부 작성을 진행해야 합니다. 2023년 2월 21일부터 22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이 진행이 되고요. 선거일 전 10일에 선거인 명부가 확정됩니다. 선거 공보가 동봉된 투표 안내문은 선거인 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발송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